안녕하세요, 신시아입니다. 자,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살짝 쌀쌀해지는 날씨가 됐는데요. 주말에 영상 2도까지 떨어지는 날씨가 왔다고 해요. 극한의 K가드너, 우리들은 이제 월동 준비를 조금씩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저는 작년에 제가 너무 식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 많은 식물들을 베란다에다가 놨던 것들을 거실로 다 옮겨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실에서는 제가 꼭 필요한 식물들만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는데요. 꼭 실내에 데리고 와서 키워야 되는 식물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이 콜레우스 같은 식물들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아니면 열대 아시아가 원산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물들은 10도 이하가 되면은 이파리를 다 떨구고 죽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콜레우스 종류들은 이제 베란다나 뭐 노지에 놔두셨다면, 아직까지 베란다는 괜찮고요. 노지에 놔두시고 키우시는 분들은 콜레우스를 여러 해 사리로 키우고 싶다면 거실이나 실내로 데리고 와서 10도 이상의 곳에서 키우시면은 좋고요. 저도 그래서 이 콜레우스는 이제 몇 년간 계속 집에서 보려고 키우고 있는 종이라서 얘는 콜레우스 페인티드 레이디고요. 햇빛을 창문 앞에서 보여주면은 이 갈색 무늬가 더 진해지거든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본 데들은 이렇게 와인색의 무늬가 좀 더 짙어지게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콜레우스기도 한데, 왜냐면 얘가 자세히 보시면은 얘가 아주 벨벳 잎이에요. 콜레우스 중에서도 굉장히 벨벳 이파리를 가진 친구라서 좋아하고 있는데, 아주 얘는 추운 날씨를 싫어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콜레우스 종류들은 다 너무 춥게 되면은 이파리를 떨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놓으셨던 분들은 실내로 가지고 와서 키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위를 싫어해서 실내로 데리고 와서 키워야 되는 식물 중에 하나가 이 알로카시아 종류예요. 저는 이제 예전에 알로카시아 종류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자리가 모자르고 이 알로카시아 종류들이 굉장히 빨리 자라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나눔을 했었고, 제가 지금 예쁜 알로카시아 몇 개를 데리고 왔는데, 얘는 알로카시아 마크로리자라는 무늬가 있는 종류의 알로카시아고요. 그리고 얘는 노란색 무늬가 있는 오도라라는 알로카시아 종류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얘는 토란이에요. 원래 무늬가 있었던 아이였는데 무늬가 사라졌다는 그런 토란인데, 얘도 이제 알로카시아랑 콜로카시아 구분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예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반짝반짝한 부분이 있는 알로카시아를 콜로카시아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해요. 무늬토란이었던 그냥 민토란 이 토란도 추위를 많이 탄답니다. 그래서 실내로 데리고 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 모양의 뷰티히로라는 칼라디움은요, 콜로카시아 같은 성향이 더 크다고 해요. 그래서 칼라디움 같은 경우는 온도가 많이 내려가게 되면은 겨울에 시드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이 뷰티히로 같은 경우는 겨울에 잠을 자지 않고 그대로 계속 키우면은 이파리가 더 커진다고 해요. 이 뷰티히로를 콜로카시아처럼 겨울에 재우지 않고 키워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칼라디움을 겨울에 이제 재우지 않기로 했어요. 칼라디움 같은 경우는 동면을 하면은 구근이 더 커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내에서는 그렇게 구근이 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잎을 그냥 겨울에도 계속 보려고 칼라디움도 동면을 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이트 크리스마스 칼라디움 같은 경우라든지 이렇게 잎이 크고 잘 크고 있는 칼라디움 같은 경우는 굳이 동면을 할 필요가 없어서 저는 그대로 키우고 있을 예정인데요. 뭐 얘네들이 시들어서 동면을 한다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더 큰 잎이나 구근을 위해서 동면을 시킬 예정은 아니기 때문에 실내에서 계속 따뜻하게 키울 예정입니다. 칼라디움은 조금 더 따뜻한 곳에서 키우시면은 오래오래 계속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알로카시아 같은 경우는 한 10도 정도만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은 집에서 키우시면은 조금 더 예쁘게 오래오래 보실 수 있어요. 콜로카시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자리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스턴 고사리라든지 아디한턴 같은 경우는 너무 덩치가 커진 고사리 같은 경우는 온도가 겨울에 7도 정도까지 떨어지는 베란다에서 월동을 시켰어요. 고사리 베고니아 종류의 경우는 제 겨울에 7도 이하로 떨어지는 저희 집 베란다에서 작년에 다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 덩치 큰 고사리라든지 베고니아 같은 종류의 아이들은 베란다에서 겨울을 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콜레오스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실내로 데리고 와서 키우시는 게 안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고사리 같은 너무 큰 식물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베란다에서 잘 지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칼라데아 종류들도 베란다에서 추위를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칼라데아 종류 같은 경우도 저는 베란다에서 올해 월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 친구는 퓨전 골드라는 칼라데아인데요. 퓨전 화이트보다 연두색이 있긴 하지만 아주 아주 예쁘게 잘 자라는 친구예요. 약간 신협은 거의 퓨전 화이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 퓨전 골드도 저는 이제 베란다에서 오히려 습도를 좋아하는 친구기는 하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키울 예정이고요. 고사리하고 이런 칼라데아 종류들은 습도가 높으면 좋잖아요. 근데 베란다 문을 겨울에 또 닫아놓으면은 아주 아주 습도가 잘 올라가는 커다란 온실이 될 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칼라데아 종류도 고사리랑 같이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좋습니다. 파스타자넘 같은 몬스테라 같은 열대 관엽들도 7도까지 떨어지는 베란다에서 잘 살았거든요. 생육이 조금 느려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죽지는 않고 잘 살았으니까 겨울에도 베란다에서 어느 정도 월동은 가능하다는 것도 실험으로 작년에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베란다에서 너무 다 가지고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고사리 같은 경우나 베고니아, 뭐 필로덴드론 같은 경우는 아마 베란다에서 키우셔도 베란다가 영하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아마 오래오래 잘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식물들을 거실로 데리고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그 추위에 약한 친구들하고 제가 아끼는 그런 친구들은 거실로 데리고 와서 키울 예정인데요. 거실이 폭작폭작해지더라도 습도가 식물로 인해서 올라가고 잘 쌓아놓으면 예뻐지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극한의 K 가드너라고 하면서 막, 아, 월동 준비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친구들도 그렇게 극한의 추위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너무 안 추워도 해충이 또 많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추워서 왔다 갔다 고생스럽긴 하더라도 벌레들이 다 죽는 거 생각하면 겨울이 조금 추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예쁜 식물이랑 즐거운 식몽, 풀몽 하시고요. 다음에 또 예쁜 식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